이 그림은 문구들연구소의 그 초기의 그림입니다. 이 그림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림 파일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못한 것입니다. 수정을 한다면은 아랫목의 고래 바닥이 더 높아야 되고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그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그 고래 바닥이 높은데 이걸 반대로 고래 속에 머무는 냉섭은 밑으로 깔아앉는 성질이기 때문에 개다리 쪽으로 잘 가도록 윗목으로 갈수록 낮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연도가 바로 그 구들장 밑에 설치해가지고 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가 머물지 않고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방 옆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구들장 아래로 한 45cm 정도, 한자 반 정도는 내려서 연도를 만들어줘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연도의 구경도 옛날 그림인데, 굴뚝의 구경이 이 구경보다도 두 배. 하나는 온기와 연기가 빠지는 층이고,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머무는 층으로 해서 굴뚝대의 그 배로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여기 제바지 웅덩이라고 내가 적었는데 옛날에는 주로 그 하목을 장작을 떼지 않고 집단이나 깻대나 콩대 같은 그런 근부적을 많이 뗐습니다. 그래서 불탄재가 고래 속으로 막 밀리 들어가가지고 아랫목에 그 재가 많이 쌓이면은 한 4, 5년에 한 번씩 그 고래 청소를 해줬습니다. 아랫목을 뜯든지 안 그러면은 부두막 아궁 벽을 뜯어 가지고 뒤에서 대나무에다가 헝겊을 달아 가지고 밀어 가지고 고래줄을 퍼낸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아궁에다가 생솔가지를 이어 가지고 불을 붙인 뒤에 이 풍구로서 막그 고래 속으로 밀어 이으면은 굴뚝으로 많은 연기와 그 불탄재가 나오게 해가지고 고래 청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대부분 이런 그림이었습니다. 제가 그 옛날 선조들이 구두를 놓은 그 방들을 많이 뜯어보니까 이 고래 바닥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았고 또 위에 개자리만 하나가 있고 아랫목에는 약간 그 깊어가지고 이 자리는 주로 불탄재가 많이 쌓이는 것이 아랫목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한 3년에 쌓일 것을 한 4, 5년에 쌓일 수 있도록 좀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해서 제바지를 이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이 그림을 보고는 어느 교수가 아랫목 또 계자리를 파가지고 요거는 이제 구들 계자리라 또 윗목에 파는 것은 그 고래 계자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문 구들 연구소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아랫목에다 개자리를 파면은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가면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. 거기서 한 바퀴 돌아가 멈춤으로써 냉습에 많은 그 감열이 발생하고 또 윗목으로 갈수록 냉습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윗목으로 가야 되는데 아랫목에다 구들 개자리를 파는 것은 좋지 않다. 이런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랫목 개자리는 원래 없는데 옛날 선조들이 재가 많이 쌓이니까 좀 여유 공간을 좀둔 것을 이것이 계자리인갑다 해가지고 아랫목 계자리를 이렇게 판 그런 그렇게 발전해서 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